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요. 이제 동해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슬러지는 것도 있어요. 얘를 흩어뿌려 주시면 되는데 요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료 뿌리러 갑시다.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쏴쏴쏴 뿌려주러 가봐요. 왔어요, 왔어요. 마늘밭 웃거름 주는 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제가 심은 난지역 마늘, 여기서는 올마늘이라고 하는 5월경에 수확하는 이 난지역 마늘요, 1차 웃거름을 주러 나왔는데요. 이 난지역 마늘 웃거름 주는 시기는요, 2월 중순에서 2월 말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날씨는 또왜 이렇게 추운가요? 또 그래서 이제 일자 웃거름 주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2월 말이 되니 또왜비 소식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딱 내일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도 비가 때마침 딱 내일 오는지 오늘이 2월 말일이거든요. 그래서 비 소식을 냉큼 듣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2차 웃거름을 주기 위해서요. 비 소식이 안 왔을 때는 이제 물에 그 비료들을 섞어가지고 액비로 만들죠. 그래서 뿌려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비 소식을 기다린 1차 웃거름을 주시기 전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울 동안 조금 늦게 파종한 마늘들은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하면서 서리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 증상은 이제 땅이 마늘 이렇게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이 이렇게 울퉁 솟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마늘을 조금 이렇게 꾹꾹꾹 눌러줘서 그 서리발 피해가 닿지 않게 해주셔야 뭐 갑자기 뭐 서리도 내리고 4월까지도 또 추워지는 날씨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하시고 또 비료를 1차 웃거름을 주시기 전에 풀갈이도 해주시면 좋으세요. 마늘 사이 요만한 구멍에 어쩌면 풀들이 그렇게 가득가득 풀도 함께 잘 자라는지 요것도 같이 풀을 뽑아주셔서 그다음 이제 웃거름을 주셔야 그 영양분이 몽땅 이제 마늘한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난지역 마늘을 해서 지금 주는 거고요. 한지역 마늘이 이제 싹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말경에도 싹이 제법 올라와서 거의 3월 초에 제가 웃거름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날씨가 2월 중순부터 좀 많이 추웠다가 이제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그런지 아직이요 싹이 안 났어요. 그리고 또 재배 환경이 작년에는 좀더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제가 마늘을 심어서 그런지 싹을 더 빨리 봤던 것 같고요. 또 여기가 하우스 옆이라 약간 또 은달이 금방 해가 또 가려지는 곳에 제가 또 마늘을 심어서 다른 때보다 싹이 조금 덜 올라온 듯해요. 그래서 곧 육종 마늘인 한지역 마늘은 뭐 3월 초나 중순경에 이제 1차 웃거름을 주면 되니까요. 그건 조금 기다렸다가 웃거름을 주고요. 자, 웃거름을 주실 때는 제가 저번에도 어떤 비료를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비료입니다. 자, 1차 웃거름은 저는 NK 비료를 주려고 가지 나왔는데 NK 비료와 함께 요게 또 있지요. 요거는 황이 들어있는 비료예요. 비료 중에 N은요, 잎의 성장을 도와주고요. P는, E는요, 열매와 꽃이 좋아지는 성장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칼리랑 아니면 또 가리라고 얘기도 하는 그 성분은요,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황은 또 뭐냐면, 마늘에는 또 마늘의 알싸한 맛을 또 만들어주는 게또 황의 성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NK에 만약에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황이 좀 들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황이 들어있는 거는 따로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NK에 황이 따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황이 들어있는 거와 함께 NK를 섞어서 저는 1차, 2차, 또 작황 상태에 따라 3차까지 이제 웃거름을 줄 예정이고요. 자, 웃거름은 이렇게 2차, 최소 2차에서 3차까지 15일 간격으로 이제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 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웃거름을 끝내주셔야지, 벌마늘이 되지 않으시고요. 이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4월 중순까지 모든 웃거름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이게 너무 비료 주는 시기가 늦게 되면 벌마늘이 되거나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실 수 있으시니까 요점 참고하시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B12량은 또 어떻게 되냐? 보통 NK 비료나 이런
비료 뒤에 시비량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300평 기준의 시비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은 밭이 몇 평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그 시비량을 내 평수에 맞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 평수에 맞게 시비량을 하신 다음 그걸 한 번에 주시면 안 되세요. 그 시비량은 2회든 3회에 나눠서 총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뭐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에 뿌려주시면 되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농진청 자료에 나오는 시비량은 제가 여기 남겨놓겠습니다. 요거 보시고요. 참고하시고 아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비료나 NK비료나 복합비료 이런 거 뒤에다가 시비량 나와있는 거 참고하셔서 뿌려주시고요. 자, 1차 웃거름은 2차, 3차보다도 너무 많은 양의 과하게 욕심을 내셔서 많이 뿌려주시면 안 되세요.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이 양파와 마늘이 재생기에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입맛 없어서 많이 못 먹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뿌려준다고 얘가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적당량 시비량 뿌려주시고 차라리 덜 뿌려주는 게 좋으실 수도 있으세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뿌려주는 방법이 얘를 흩어 뿌려주시면 되는데 요때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뿌려지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비료 뿌리러 갑시다.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쏴쏴쏴 뿌려주러 가봐요. 비료를 뿌려주실 때는 자, 서가지고 위에 저 슉슉슉 흩어 뿌려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비닐 위에 그냥 뿌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 비닐 위에 뿌렸는데 이 안에 내가 비료가 마늘한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요, 신기방기하게도요, 이슬이나 비를 맞고요, 이 마늘의 구멍 사이에 소소소소 스며시 스며 들어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비닐 위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비료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늘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런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요, 비료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뿌리나 이 줄기가 뭐 녹는다거나 그런 작물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뿌려주셔야 이 사이에 마늘 사이에 양파 사이에 끼겨 들어가지가 않으시니까 그것만 주의하셔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세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꽃 빼먹은 풀 안 뽑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구멍에 마늘이 안 올라온 것들이 있는 곳을 보시면요. 저는 여기가 이제 파종이 안 됐다 생각했는데 얘가 이렇게 비닐 안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손 한번 넣어서 이렇게 있으면 꺼내주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 확인하셔서 이 안에 옆으로 삐져서 비닐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는 양파입니다. 양파가요, 이번에는요, 제가 일부러 안 덮어봤어요. 부직포나 왕겨나 이런 거를 안 해봤어요. 그냥 이 작황 상태가 처음에 가을에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뻣짱, 얘가 지금 건조해서 마른 것도 있고요. 또 동해 피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잎이 이렇게 바슬러지기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졌을 때 말랑말랑한 것도 있고요. 이제 동해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바슬러지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는 정말 제가 부직포를 잘 덮어서 놨는지 걷고 나선 얘네들이 새초록 예뻤는데 확실히 부직포를 안 하니까 지금 상태는 작황 상태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놈들을 제가 1차 웃거름을 주고 또 얼마 만에 얘네들이 재생이 돼서 파릇파릇하는지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부직포도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았는데 얼마 만에 또 웃거름을 주고 재생이 잘 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요, 마늘 웃거름 주는 것처럼요, 그 고래 살살살 뿌려주시면 되세요. 여기는 육종 마늘, 한지역 마늘을 심은 곳인데요. 이렇게 부직포를 덮은 곳도 있고, 안 덮은 곳도 있어요. 확실히 어느 쪽이 더 마늘 싹이 빨리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고요. 작년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지 아직은 2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한지역 마늘은 아직 싹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 날씨가 좀 기온이 마지막에 좀 추워서 재생기에 얘가 조금 더디게 올라오는 듯해요. 이렇게 한지역 마늘도 풀관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1차 웃거름을 뿌려주었는데요. 올해는 겨울에 정말 가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놀이끼리 한 게 수분 부족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비 소식이 조금 흠뻑 와서 비료도 먹고 이 부족한 수분도 꽉 흡수해서 언능 쑥쑥쑥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늘과 양파는요, 이 잎수의 크기와 줄기가 튼실해야지만 이 나중에 이 줄기의 양분으로 이 마늘의 구, 양파의 구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잎수를 잘 키워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봄이 오니까 이제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도요. 들깨 아줌마는요, 밭에 나오니까 또 기분 좋아집니다. 자,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 만드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